이대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핏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태경 빅테입니다. 동사는 석회, 즉 칼슘이 들어있는 무기 화학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석회 사업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 그리고 주로 철강, 건축자재, 환경오염 방지 업체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및 탄산가스 사업을 하는 태경 케미컬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수처리 관련주에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방안에서 사우디 정부 및 산업투자공사 그리고 국부 펀드 관계자들이 국내에 해수담수와 플랜트 및 수처리 기업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사우디 측은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수담수와 프로젝트와 향후 발주 계획 등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우디는 대형 하천이 없어 상수도 공급의 상당 비중을 해수담수화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사가 좀 관심을 좀 받고 있죠. 그리고 이달 초에 한국해양대학교와 동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연구사업을 최종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수적인 해외 저장소를 확보하고 탄소중립 관련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3년에 걸쳐서 약 22억 7천만 원의 연구비를 동사 및 한양대학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담수 화청의 산하연구소인 DTRI에 지원을 합니다. 해당 기술은 해수담수와 농축수를 이용해서 미립자 바텔라이트형 탄산 칼슘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로서 한국해양대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내 순수 기술입니다. 이에 공동 프로젝트를 수주한 동사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좀 파악이 좀 되고요. 또한 동사는 2차 전지 인조 흑연 응급제 필수 소재죠. 코크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탈 중국화에 따라서 석유 코크스에 2차 전지 소재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석유 코크스에 시장이 확대 시에 독과점 체제로 공급하고 있는 동사의 큰 수혜가 점쳐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옴시티의 수차례 관련주로 관심을 좀 받으면서 향후 코커스로 수혜도 가능한 동사의 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단기로 손절가 5,500원, 목표가 8,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태경 BK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